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가 수사 결과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수원지검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정모 씨 등 3명을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309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정 씨 일가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는 631억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정 씨 일가는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